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 안하게 김진아입니다. 진짜 나라는 뜻이죠. 아우, 구정이 또 이렇게 다가왔는데, 여러분, 구정 명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꽃단장을 하고 나와서 예쁘게 또 해야 되는데,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제가 또 이렇게 좀 심플하게 아주 캐주얼하게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인사. 우리 그 신정 때 보게 되면 막 아주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이거 북한 말이 진짜. 네, 새해를 축하합니다. 아주 그 진짜 새해 신년장은 아주 파란 만장 같이 아주 써제깁니다. 북한에서 정말 그거 안 써본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막 여기서 말하기는 뭐 삼행시 같은 거. 삼행시가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를 축하해요. 7행시가 되겠군요. 이거 북한에서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를 비롯해서 뭐 그 이후에도 물론 굉장히 많이 했고요. 한국에 오니까 이 핸드폰의 노예가 돼가지고 제가 이런 걸 잘 안 해서요. 와, 정말 이 손에 정말 피를, 정말 붓을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북구를 그래도 제법 조금 이제 써 제깁니다, 제가. 네, 근데 영상 그런 거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뵙고 사람들께 새해를 축하드린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를 했는데 좀 성의 있게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못해드린 점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정말 저에게 근데 신정이든 구정이든 무슨 명절이든 이게 다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한국이 그냥 마냥 좋아요. 저는요, 대한민국의 화장실만 봐도 이렇게 반가운 애인데,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저를 보고 그냥 화장실에서 내내 그냥 살라고 그러면 좋겠다. 네, 그 정도로 이제 한국이 너무 좋고요. 명절이 따로 없게끔 저는 매일매일이 그냥 설날입니다. 설날. 저에게는, 저의 인생에는요, 한국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그냥 마냥 행복.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겠는지 이제. 예. 북의 가족을 생각하면은 행복하면 안 되는데 맨날 이렇게 뉘우치고 막 아주 가슴 치면서 아주 대성통곡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걸 어떡하냐고요. 나 마냥 행복한데. 북한보다 더 좋은 걸. 자, 그래서 왜 좋은지 그 이유를 알려드릴 건데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가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수도 없이 수도 없이 북한 이탈 주민들이 그렇게 외쳐대고 그렇게 말을 해도 저 갓난새끼들 봐라 저거든. 그냥 아주 후라이 깐다고 이렇게 했는데 후라이는 아니고요, 여러분. 얼마나 좋았으면 그러겠습니까? 이것도 우리 정말 매일 그러잖아요. 만 시간의 운동 법칙처럼 계속 주기적으로 주입적으로 이렇게 들어야지 북한의 그런 현실을 믿겠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이제 들어도 정말 절대로 믿지 않을 법한, 아마 실제로 보게 되면 아주 놀라서 나가 뒤로 까무라칠 것 같은데요. 네, 그럴 법한 북한의 현실 탑3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개나 소나 다 욕을 하고 있는 대통령. 이야, 대통령 하게 되면 여러분 그냥 하늘이죠, 하늘. 어디다 대고 아주 온 나라 인민들의 아버지를 어디다 대고.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무리 밉다 한들 욕을 합니까? 속으로 만져도 아주 열불이 끓어버니들. 그럼 우리 아버지 그냥 아주 이랬지. 절대로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막 그렇게는 난리가 나잖아요, 난리가. 야, 한국에 와서 딱 보니까 아니 무슨 대통령 이거 저 옆집 강아지 이름 부르지 마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이거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을 리영도하고 계신 우리 대통령님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야, 가서 당장 끌어내리자고 탄핵하자고. 놀랐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정말 뒤로 발락 나가 자빠질 것 같았는데.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놀라볼 판 이야기요. 북한에 가서 요딴 식으로 일단 다 어떡해요? 야, 선선한 데는 그냥 걷어치우고요. 그냥 아주 피바다가 쫙 부는 대로 다 그냥 일가식 소리 샥 다 좀 밀려가면서 피바람이 부는 거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김일성. 지금 김정은의 아버지, 할아버지죠. 자, 그때 그랬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무력을 어떻게 했냐. 우리 조선민족, 조선은 원래 그 단군민족이라고 막 이렇게 북한에서 떠들어요. 단일민족, 단군민족. 자,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그 단군조선의 시도는 누구라고요? 아, 이름 갑자기 까먹었네. 단군인가? 그래, 단군이지. 단군이 금방 말하고 또 까먹었네.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자, 그 단군이란 말이에요. 단군하고. 우리 삼국 통일의 시도는 누구예요? 왕건. 이렇게 하고. 우리 사회주의 조선의 시도는 우리 민의 수천 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이 아닙니까? 이렇게 떠듭니다. 한 세대의 두 제국제를 타승하신 따다다다닥.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는데 김일성이
김일성 때를 저는 누려보지 못해가지고 잘 몰라요. 근데 김정일 때는 제가 이제 태어나서는 이제 김정일이 이제 올라왔잖아요. 다박설 초서로부터 시작해서 선근혁명의 천만리기를 아주 앞장에서 헤쳐나가신 우리라니요. 우리 인민들을 그렇게 수도 없이 굶겨 죽이신 우리 수령님. 자, 그렇게 됐는데 웃긴 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리영도자. 이거는 이게 이거만 있는 줄 알았죠. 이거만 해도 벌써 몇 개야?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야, 네 개가 붙었죠. 이게 뒷말이에요. 뒷말. 그러니까 뒷말이라는 게 그 동지 뒤에 오는 그게 아니고요. 뭐냐면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우리 당과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야, 이 수식어가 몇 개가 달라보세요. 아, 이게 풀어져야 돼. 풀어져야 돼. 이거 못하게 되면 난리 납니다. 이거 이거 딱 시켜보게 되면 이거 안 나오게 되면 북한 사람 아닌 거예요. 야, 그래서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4.25 근무대를 현지지도 하셨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뭐 오가리 동지. 자, 아무튼 뭐 수행 일꾼들을 또 쫙 불러대잖아요. 자, 지금 또 누구야? 김정은. 정은 동지까지 왜 난리인지. 정은 동지까지. 아, 진짜. 국무위원장이시면 뭐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이런 게 없으면 난리가 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여기서는 막 이걸 들어도 이러더라고요. 아니, 너네 왜 그렇게 못해? 니네들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 너네도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잖아. 그럼 민주주의면 아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대한민국처럼 이제 모든 정세라던가 이런 걸 이제 그 일반 국민들도 다 알아듣고 정보가 막 왔다 갔다 하게 되면요. 아마도 북한 사람들이 그 대본을 아주 더 잘할 겁니다. 잘할 거예요. 아주 심고 잘할 거예요. 응?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러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가장 첫 번째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욕구가 모의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정말 생활 수준이 아주 장난 아니게 막 올라가는데 그게 왜 그럴 것 같아요. 내 그냥 일상 심신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전.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어? 생명의 위협을 국가로부터 받거나 어? 독재 그 통제 체제에 의해 가지고 막 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거나 하게 되면 야,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어? 근데 우린 그게 압박인지도 모르고 살았고요. 독재인지도 모르고 살았고. 독재란 배우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 저 히틀러 독재 우리 응? 근데 그때는 막 아주 난리가 났었죠. 우리 4대 대원수노 불러보라 해가지고 어? 소련의 스탈린이요, 프랑스의 나폴레옹이요, 저기 네모멀의 칭기스칸이요, 독일의 히틀러요. 이렇게 하고 보니까 우리 수령님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 수령님이. 그럼 5대 대원수인가? 내가 이걸 잘못 알았나? 제가 한순간 멍때렸던 순간이 다가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 정말 어처구니 없더란 말입니다. 어이가 없네. 맷돌에 끼어있는 그게 어이가 없어서 오케이. 비지 못해 먹으면 안 되잖아. 자, 그래가지고 정말 어? 제가 그때 또 충격을 먹었었는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해서 개 난리가 납니다. 그냥 아주 싸다고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죠. 자, 두 번째. 아마 여러분들은 북한에 진짜 처형해? 긴가민가 할 거예요. 계속 긴가민가. 자, 여러분 아무려면 없는 말을, 없는 소리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해도 이 사람 말, 그 나는 못 봤어요. 그런 분들은 뭐 못 본 걸, 이제 어린 시절에 저도 보았고요. 정말 못 본 사람은 이제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북한에서는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죄를 짓고 잘못을 짓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자비입니다. 요거는 좀, 요것도 좀 한국에서 좀 살짝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 이제 억울한 사람은 당연히 누명을 쓰고 죽고 이러면 안 되지만, 아니 억울한 정말 억울하지도 않고 정말 삶이 수천 번도 이게 끊어져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뻗어지 살아있고 심지어 우리 뭐예요 국가에서의 혜택도 똑같이 우리 국민들하고 평범하게 보장이 되고 이름은 아닌데잖아요 정말. 북한에서 죄를 짓게 되면 정말 죄 아닌 죄 때문에 정말 깜방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국경을 넘은 것도 죄가 돼가지고 깜방 생활을 해야 되고 정말 갈비뼈 다 놔대야 되고 정말 어? 이렇단 말이죠. 한국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우리 대한민국 국민분들께서 아마 이제 북한의 이런 현실들 야 개따우 후라이 까디 말라오 또 이러겠는데 여러분 진짜입니다. 진짜 저도 어렸을 적에 우리 이제 어린 애들에게도 그런 적대 세력들의 이런 움직임이라던가 이제 계급의식이 부족하고 우리 당과 혁명을 헐뜯고 존먹는 이런 세력들을 어떻게 처형을 하는가 봐라 라고 하면서 어려서부터 너넨 절대로 저렇게 살지 말아라 이게 산교육인 거야. 산교육.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육.
야, 경기장에 아무 이유도 모르고 막 끌려가요. 끌려가는 게 아니고 뭘 한다고 알려주진 않죠, 당연히. 자, 그래서 가서 딱 보면 맨 앞줄에 애들이 작으니까 이렇게 딱 앉혀요. 멍해가지고 보죠. 자, 준비! 따따닥! 따따닥 안 되면 이렇게 총을 쏘죠. 자, 아무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소 잡아먹어도 막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그 소 한 마리가 뭔데. 저는 한국에 와서 있잖아요. 한우를 그러니까 등급별로 깔별로 뭐 갈매기살, 치맛살 뭐 이래가지고 무슨 치마를 뜯어다가 오려다가도 뭐 고기를 구워먹나 막 이렇게도 했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놀란 게 뭐냐면 소를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거. 아, 북한에서 소는 뭐예요? 먹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일을 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심지어 사람이 힘이 세봤자지요. 뭐, 솔직히 뭐 다 모르면 뭐 천하장사겠어요? 어? 사람이 못하는 일은 없지만 모든 것을 다 조작하고 이제 막 다스리고 관리하고 이런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만 그것은 물론 나의 그 지능 때문에 그런 거고요. 소처럼 힘이 세요? 아, 풀만 먹고도 실루스만 먹고선도 뭐예요? 200kg, 300kg씩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야, 북한에서 소는 그냥 일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도태돼가지고 그냥 막 한 마리 어쩌다 딱 잡게 되면 그냥 장화. 소가 장화 신고 건너간 거 국물까지도 아주 호록쪽쪽 마시고 그런 게 바로 북한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소를 잡아먹으니 얼마나 난리겠어요, 여러분. 어? 그냥 국가적으로 큰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 소 한 마리도 그렇게 아주 국가가 목숨을 걸어요, 소한테. 젠장, 내 진짜. 아, 정말. 화가 나가지고 제가 이제 생각하면 아 그땐 당연히 몰랐죠. 당연히 저도 아주 철두철미 아주 그냥 아주 확실했습니다. 투철했고 저도 투철했어요. 그런 소를 잡아먹었는데 죽여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 그래야지 난리가 났었죠 당연히. 하, 정말 이제 생각해도 내가 그러니까 한국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겁니다 아주. 자, 여러분, 외모 지상주의가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믿지 않을 거예요. 무슨 개뻥튀기라니. 한국에 와가지고 수도 없이 막 성형을 하고. 제가 리얼 후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내 모습에서 변해가고 있는. 아니, 그 변해간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 이상한 게 말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이렇게 막 워낙에 막 이제 그 견적도 잘 보시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한 번은 내 얼굴을 이제 뭐 맡겨보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짧게 굵게 가야죠. 제가 맨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온밤 타도 방 하나 밝히지 못하는 촛불이 아니라 순간을 번쩍여도 대지를 밝히는 번갯불이 되리라. 이렇게 반짝하다가 뭐 인생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쁘게 살다가 한번. 자, 그래서 말인데 여기서 외모지상주의라고 했을 때 아마도 대한민국은 최고의 외모지상주의 나라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끝마다 말하긴 하지만 한국의 이런 뭐 두원공과대학이나 뭐 이런 데 제가 갔을 때 좀 이제 살짝 장애인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해서 대학 공부, 대학 생활을 하는 걸 보고 정말 충격 막 이랬어요. 왜 그랬냐면 북한 같으면요 이제 난리가 나요. 대학생들 이제 눈코 이렇게 다 멀쩡하게 달라붙어 있어야 되고요. 자, 외모 당연히 다 출신 성분 좋아야 되죠. 공부 잘해야 되고 돈 많아야 되고 이것도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야. 심지어 혈액검사까지 하고 신체검사까지 딱 합니다. 저는 물론 신체검사를 세 번을 그 졸업하는 순간에 세 번을 받았어요, 저는. 자, 그랬던 사례가 있는데, 여러분, 북한에서 그렇다면은 이제 성형이 있냐, 없냐, 요것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 제가 북한의 성형과 관련해가지고 정말 리얼하게, 리얼리티하게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도 북한에서 살짝 이제 그런 것과 관련돼가지고 그런데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왜냐면, 여자가 돼서가 아니고 남자들도 그냥 남자도 꽃이래요 요즘에는. 네, 남자도 정말 남자는 눈물이 없냐라고 남자들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성분들 요즘에 뭐 좀 하도 좀 이상한 변이 됐다고 하죠. 변종 여성들이 우리 정말 혐오양처에서부터 이제 변종된 그런 여성분들이 다수 좀 이제 불특정 다수들이 좀 섞여 있어서 좀 혼란스럽긴 하겠지만 그래도 좋은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고요. 예, 남자들도 꽃입니다. 사실 그래서 북한에서 봤을 때 이제 성형과 관련돼가지고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저희 동네에는 심지어 그때 당시 60살이 넘었어요. 그 할아버지는 조금 좀 공무직에 계시다가 늙으셨는데
그러시면서도 이제 뭐 이제 여가 생활 같은 거 이렇게 즐기시고 한다고 이게 눈이 이렇게 처지잖아요. 여기처럼 처져 이렇게 늙으면 나도 이렇게 살이 이렇게 좀 딱 털리고. 자, 이렇게 하면 쌍꺼풀 수를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계속 감겨 있는다 그래서 이게 성냥개피 같다 맨날 이렇게 집어넣고 있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이거 했잖아요. 야, 멋있더라고요, 좀. 아, 당연히 여기 돈 많은 할아버지시겠죠. 자, 이래 가지고 내가 중학교 때 그랬으니까 그 할아버지 지금은 모르죠 또. 자, 그래서 외모지상주의 나라다. 북한은 대한민국보다 더 심각한 외모지상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영웅이 온다 그러는데 저거 봐 저거 남남북녀라고 이거 다 아니에요. 제가 원래 여기에서 피부도 정말 감자 어디 뭐라 그래 감자는 왜 저냐 그 터실터실한 게 뭐예요 진짜 터실터실하 됐어요. 아무튼 내 살도 터실터실하 된 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잘 먹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열정을 다 바쳐가지고 막 하고 이러니까요. 이게 저절로 이뻐지고 저절로 좋아지고 아 나 이쁜 말만 듣고 이쁜 것만 보고 정말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 자유를 만끽하니까 이게 정말 저절로 야 이뻐지더라고요. 그냥 이뻐지지 말래도 그냥 북한은 더 심각한 외모지상 중에 자 이렇게 행복한 대한민국 너무도 행복하고 소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끝까지 지켜야죠. 북한이 쳐들어오게 되면 난 그냥 무조건 남조선 편입니다. 빼도 박도 없이. 자, 뭐 쳐들어오긴 뭐 쳐들어오겠어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까지. 네, 저희 개성은 방송도 함께 작은 힘이나마 이제 보탤 예정이고요. 제가 요즘에는 아르바이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르바이트. 그래서 애기들 싹 다 그냥 아주 그냥 어린이집 다 보냈습니다. 어린이집. 네. 어린이집 둘 다 아주 혁명적으로 다 보내고 그냥 알바 이제 식당 알바를 좀 하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영상도 잘 찍어 올리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구정이고 하다 보니까 후닥닥닥 그냥 번개불에 콩 닦듯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살아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나와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구정 명절 축하드리고요.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자 지금까지 개성 안하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짠!